네,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한국에 사는 4남매 중 첫째. 언니 금아 씨가 왔다. 잠 못 자고 왔어요, 잠. 1년 만에 만난 언니는 그새 결혼까지 했단다. 일단 나갑시다. 예식을 건너뛴 터라. 야, 이거 아우지 타가. 동생들과 인사도 할 겸 호주로 휴가를 왔다. 언니 가방 뒤로 넘겨. 어젯밤 언니 꿈꿨어. 아, 진짜? 응, 그 언니 유치원 때 언니 그때 한 5살인가 그때 그 유치원에서 뭐야 점심 좀 입에라 가득 삼키지 않고 넣고 와서 우리 먹여주던 거 그 꿈을 꿨어. 아, 진짜? 그걸 아직도 기억해? 기억하지. 아, 진짜. 안 뭐 배 안 고팠어? 아이, 그 고프다는 생각보다 동생이 더 생각났지. 동생들이? 그래서 딱 눕혀놓고 입 벌, 새들처럼 입 벌려가지고 내 입에 있는 거랑 조금 이게 편하게 훔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언니가 마냥 예뻐 보인다. 한동안 호주에서 동생들과 함께 지냈던 금아 씨는 호주에선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선 호주를 그리워하는 청개구리 같은 여자. 바람같이 사는 모습이 걱정스러워 금영 씨는 마음이 많이 쓰였었다. 빠져가지고 발이. 언니. 응. 그냥 나 언니 할게요. 분명히 나의 언니 해주세요. 저 놀쇠인데 언니 같아요 진짜. 놀쇠였어요. 맨날 노래만 부르고요. 우리 언니가 구락부에서 그 축구 클럽 다닐 때 어디서 나만 노래를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산 위에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거기 가서 노래 부르겠다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근데 제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 모내기 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그 노래를 이러고 듣는 거야. 모내기 들고 이렇게. 그 노래 아빠가 부른 거. 사과 배꼽 만발하게 피고 강변에는 안개 구르네. 들과 강변에 서 있는 카츄샤 이 언니를 만나면 단숨에 어린 시절로 가버린다. 몸에 좋다. 학교에서 돌아온 태영인 잔뜩 들떠버렸다. 우리 태영이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컸어? 머리 왜 이렇게 커? 왜 강아지? 얘 키 너무 컸어 얘. 뭐 어떡해 대숙이 남았다. 얘 다 있다. 볼 때마다 쑥쑥 자라는 조카들도 이모가 반갑다. 오빠. 아이들에게 금화 씨는 친구 같은 이모다. 그지 많이 컸지. 왜 이렇게 빨리 커? 아재 부처 왔어요. 왔어요 채영. 네.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가게 좀 돌아왔어요. 네, 저희 생사를 함께한 뭔가 깊은 뜻이 확 나오는데 저희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엄청 오래됐죠. 네. 그냥 한국에서 고생할 때부터 봐가지고 네, 친해요. 제 눈빛만 보면 알지. 제 눈빛만 딱 보면 아, 우리 집 여기 북한에 사서 세잖아요. 와서 고생만 했지 뭐. 고생만. 금아 씨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온 사람. 뭐 했어? 막내 동생 금천 씨다. 금천이 우리 금천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늙었어 이제. 좋아하겠네. 아 괜찮아 뭐 아직 몸 나이 어려 왜 그래. 그때 한번 좋았어? 아이고 좋게 그냥 억지로 사는 거지. 눈두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이 좋니 안 좋냐 계속 물어봐. 내가 한국 가니까. 갔다가 후회하고 갔다가 한국 갔다가 다시 온 거. 내가 자유가 없어. 자유를 달라. 자유를
자유를 원한 여자. 자유를 줬더니. 박수. 새우 많이 보셨어. 아니 근데 그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 아무튼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 언니 남편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뭐야. 제일 마음에 들어. 아 진짜? 네. 오. 감사합니다. 이야. 잘 타게요. 잘 타. 누나가 누나 누나가 좀 약간. 오버하는데 네. 예, 그래도 뭘 오버해 지금 너무 이게 과액션이 많은데요. 네. 예, 저,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니까. 네. 예. 솔직히 외적인 게 보이잖아요. 예. 속마음 모르고 예. 아담하고 조그마니까 너무 비우니까 그래서 속았네. 나 같은 사람 만나려면 저기 저 아버지 탕항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파야 돼. 계속 굴 파고 물 파고 서은나무 파고.